라고 하자. 진행을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진행을 마음대로.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불러. 라고 정한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해갖고, 앞으로 내 밑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러. 이렇게. 그럼 그렇게 불러야지 뭐. 불러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얘같이 이렇게 부재탄소가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 포도당 구조를 한번, 아까도 포도당 구조를 우리가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포도당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번 탄소예요. 그죠? 이게 1번 탄소고, 이게 몇 번 탄소? 6번 탄소예요. 그죠? 6번 탄소. 보세요. 1번 탄소. 뭐, 부재탄소 하는 거. 2번 탄소. 부재탄소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재탄소 맞아요. 자, 어떻게 부재탄소가 되냐면, 이렇게 부재탄소가 돼. 자, 여기 2번 탄소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거 다 다르잖아. 그렇죠. 이 2번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4개가 다 다르잖아. 그럼 3번 탄소는요? 어떨 것 같아요? 3번 탄소도 부재탄소야. 어떻게 부재탄소가 되냐면, 자, 이거 다. 그리고 요 밑에 이거 다. 다 다르잖아. 그래서 3번 탄소도 부재탄소예요. 그러면 4번 탄소도 마찬가지로, 자, 4번 탄소 보세요. 4번 탄소 여기 이렇게 요렇게 얘, 그 다음에 이거 하니까 4번 탄소도 부재탄소가 되는 거야. 5번 탄소 얘도 부재탄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그럼 부재탄소, 포도당인 경우 부재탄소가 몇 개예요? 2번, 3번, 4번, 5번. 네 개가 돼, 부재탄소가. 그럼 이럴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높은 번호의 부재탄소를. 자, 여기서 부재탄소 중에서 가장 높은 번호가 몇 번째 부재탄소예요? 그렇지, 5번째, 이거 5번 부재탄소잖아,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어디에 OH가 붙어 있던 다 상관없지?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의 위치를 갖고 결정하자, 그 얘기예요. 만약에 부재탄소가 두 개 이상 될 때는 가장 큰 번호에 결합하고 있는 부재탄소의 OH, 그 부재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OH의 위치에 따라서 D형과 L형을 결정하자.